만약 지금 나를 보는 게 마지막이야.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? 이상해. 이게 마지막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. 그렇지. 근데 네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빠는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. 아니,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. 또 연락을.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, 이 순간을 좀 담아두고 싶은 마음, 나도 간직할 수 있지만, 이걸 남겨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도, 남자친구라고 쓰면서, 우리 애들한테도,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대화를 했었어.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이었어. 이런 얘기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제 내 친구들 중에는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, 이미 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, 엄마 아빠가 된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이나 이런 거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?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. 내가 질문들을 조금 준비를 해왔다. 네. 준비가 되셨느냐? 네, 됐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네. 첫 번째 질문. 일단은 우리가 되게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. 이번에 엄마 아빠가 나간 건 처음이지. 항상 우리가 나가다가. 그러네. 14개월 만에 공항에서 나를 봤을 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땠는지. 꿈인 줄 알았어. 꿈 같았지. 아빠가 생각하는 그 지금까지 딸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 때문에 아빠가 깜짝 놀랐어. 시크한 모습. 내가 아무한테는 웃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이네. 어제 대화하다가 이제 생각났던 질문인데, 엄마 아빠는 나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, 내가 태어났을 때가 있잖아.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어? 임신했을 때는 딸이었으면 좋겠다. 왜 근데 딸을 가지고 싶었어? 사람들이 딸을 꼭 낳아야 된다고 그래. 꼭 있어야 돼. 꺼서라도 있어야 돼. 아, 근데 딸은 그런 존재구나. 가정에서, 집에서 그런 존재구나. 그리고 딱 태어났을 때는 고마웠어. 왜? 오빠보다도 너무 진통의 시간이 짧았고. 머리가 더 짧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?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했지. 앰뷸런스를 타봤지. 제가 이거 타도 돼요? 막 이랬는데. 아니, 임산부보다 위급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. 타셔야죠. 이러고. 이어. 하고 막 가는데. 밖에 커튼을 이렇게 보니까. 한남대교를 지나가는데 차들이 다 정체되어 있는 거야. 출근 시간대랑. 근데 이 차만 막 이어 하고 막 신나게 달려가는 거야. 막힘이 없이. 그래서 왠지 막 진통이 오면서도 와, 이거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. 그래서 좋았어. 그랬지. 뭔가 태어나기 전이고 나는 모르는 얘기들이잖아. 신기하네.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된 순간이었잖아. 엄마 아빠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겪는 그건 어땠어? 어떻게 해야 되지? 잘 배워서 잘 하고 싶다. 엄마가 막 백과사전 찾아서 막 읽고 백과사전 같은 책을 샀지. 임신 육아 육아를 책으로 배웠네. 계속 잘 배웠네. 책으로 배워가면서 책에 사리는 대로. 그랬단 말이야. 그 과정이 어땠어? 그 과정 재밌었어. 하는 게 재밌었어? 출산할 때 엄마가 숨을 계속 아프다고 막 이렇게 숨을 바깥으로 내쉬면 아이한테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엄청 막 질식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대.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낳을 때 책에서도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심을 하고, 너무 진통이 올 때는 차마 그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손을 숨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틀어막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통이 잦아지면 또 그 계속 그 호흡법을 했어. 라바지 호흡법을. 그래서 너희들이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. 엄마가 어쨌든 어린 엄마지만 엄마가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도와줄 수 있지? 엄마로서 처음 도와준 게 그때가 아닌가?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아. 아빠는 그 변화의 시간이 어땠어?
감기가 무량했겠지 뭐. 아 이제 남자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이 왔구나. 근데 그게 뭔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뭐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서 그치 보호장치 아이들이 있다 이런 거 있지 항상 그게 떠나지 않더라고. 신기했지 아빠도. 그러면은 내가 스무 살 때 캐나다 갔잖아. 그때 떠났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어? 어렸을 때부터 네가 계속 다른 미국을 가고 싶어 했고 했기 때문에 아 민아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구나 행복해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감사함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것 같아.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네. 그게 나는 되게 신기하고 고마웠던 거야.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은 너희가 잘 커서 독립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그거를 지지해주는 게 당연한 것 같다. 왜냐면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이 들어도 그거는 별개인 거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거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다 하는 게 좀 되게 고맙고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. 아빠 생각 이런 게 있었어. 사실 우리가 무슨 뭐 많이 키워본 것도 아니잖아. 달랑 두 명 키우는데 적어도 아빠는 아빠의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아빠 생각은 이런데 뭐 아빠 말 안 들어 이게 이제 아빠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잖아. 근데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면 결국 그 기준 안에서 그 아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.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시행착오가 다 재산이거든. 근데 그게 이제 위험하다 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다 보면 그 면역력도 안 켜지지만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줄도 모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가 이 잡초보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생명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아빠는 좀 잡초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요즘 비바람이 몰아쳐도 왜냐하면 아빠가 계속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거지. 언젠가는 그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다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마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곱게 이렇게 확 좋은 조건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.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폭망이잖아. 폭망 너희들 말로. 그럼 안 되겠다.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때야. 아빠보다 모든 면에서 아빠를 능가해줘서 고맙다. 아빠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빠가 감사한 것 같아.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잘 된 것 같아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이건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나의 미래 배우자가 어디서 잘 자라고 있잖아. 그 미래 배우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. 못 받았어요. 맞는 말이야. 또? 그거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게 아빠들이 다 그런가? 싫어? 나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이 내가 받아서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줘야지 행복한 게 더 그게 더 큰 행복 같아. 인생의 동반자로 산다고 하면 서로가 그런 마음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빠의 그 바람인데 꼭 생각하고 싶지 솔직한 심정이지. 그러면 내가 처음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 어떤 마음이었어? 엄마 걱정되는 마음이 좀 컸어. 왜? 막 사람들이 댓글 막 이런 것도 많이 그렇다고 또 하고 유튜브라는 걸 엄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미나가 노출되는 거니까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걱정되는 마음이긴 하지. 근데 그건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거잖아. 난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.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? 그거는 이제
엄마도 알지 못하는 건데 엄마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다가 아닐 수 있잖아. 예를 들어 부족하게 시작을 부족하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항상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 기도해주면 되지, 기도하면 되지. 알지 못하는 걸 미리 뭐 하지 마라 어쩌라 이거는 내 수준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자. 그렇게. 아빠는? 아빠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미나의 그런 내재되어 있는 변치 않는 무언가를 발견해서 살찌는 캐피어? 캐피어가 우유 속에 있는 직원을 먹고 다니잖아.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거 같아. 근데 이게 우유를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그거를 공급받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를 먹어줘야지. 그치? 또 만들 수가 있어.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. 근데 유튜브하고 좀 뭔가 이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. 그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, 캐피어가. 유튜브가 이번에 그런 영향력을 내가 막, 아, 이거 하고 싶어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. 아빠는 그렇게 될 것 같아.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? 아빠는 이런 너희들한테 똑같은 말이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.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그런 시간을 자꾸 경험하려고 노력을 하면 진짜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엄마는 아이들이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고 또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다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. 인생을 그때 그냥 너무 멀리 완성된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옛날에 맨 처음에 걸음마를 배웠을 때처럼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을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. 지금 엄마 아빠는 행복해? 아빠는? 엄마가 행복하니까 행복하지. 또 이렇게 귀하네. 그치.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서로 나눈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나눈 것 같은 그런 시간이네. 저 유튜버님은 어떠세요? 네? 유튜버님 일단 기획이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도 그래도 더 알아갈 게 많구나. 더 내가 모르는 또 엄마 아빠의 부분이 있구나.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끝이 없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.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. 그치. 나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. 엄마 아빠랑 이런 관계를 경험을 했고 그 진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혹시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아멘. 아멘. 마지막으로 그럼 날 깨워놔줘. 잘 자. 좋은 꿈 꿔. 근데 나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해.